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의학과 전공의 판독을 컨펌하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과거에는 전공의가 독학하면서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해야만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공의 교육 과정도 점차 좋은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흉부 파트는 전공의 주간 스케줄, 판독 적정량, 그리고 흉부 판독 지침을 공지하고 게시판에 붙여놓았습니다. 흉부 파트를 포함하여 영상의학과 전체 판독량이 늘어서 전공의 판독량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일과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하여 적정량을 제시하였습니다. 판독 적정량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일부 훌륭한 전공의는 제시한 적정량 이상을 판독해서 선생의 일을 덜어주기도 합니다. 전공의가 하는 판독 이외의 모든 판독은 전문의 몫입니다. 흉부 파트 전문의는 고년차 전공의에 비해서 평균 2배 이상을 판독하고 있습니다. 흉부 파트의 전공의 판독 확인은 나와 용 교수가 맡아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공의 판독 확인을 오후 3시경에 시작합니다. 전공의법이 시행되어 전공의들은 5시 30분에 퇴근하므로 그 전에 확인하고 수정하는 시간이 필요하여 나름 규칙적으로 계획한 시각에 맞추어 컨펌을 해주려고 합니다. 전공의가 하는 체스트 레디오그랍스 판독은 1년차 첫한 달은 모든 판독을 컨펌합니다. 그 이후에는 질문하는 것만 해결해 줍니다. 전공의가 하는 체스트 레디오그랍스 이외의 체스트 레디올로직 이미징에 대한 판독은 모두 전문의 컨펌 과정을 거친 후에 최종 판독이 나갑니다. 전공의 판독을 컨펌하는 방법은 선생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 내 경우에는 컨펌하고자 하는 전공의 판독대에 가서 전공의 옆에 앉습니다. 전공의는 자기가 판독한 이미지를 직접 조정하면서 자신의 판독 주요 내용을 간추려 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선생은 전공의가 이미지를 보고 분석하고 판독지를 작성하는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독의 주체가 전공의 자신이라는 것도 확실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나는 전공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미지를 보고 분석하는 방법, 판독에 대한 수정, 그리고 기타 코멘트를 합니다. 판독 확인이 끝난 후에 전공의는 나의 수정 제안과 코멘트를 참고하여 자신의 판독지를 수정합니다. 전공의는 책임의식을 갖고 판독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판독지를 작성자 이외의 다른 누군가가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컨펌 후 전공의가 자신의 판독지를 직접 수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판독을 컨펌하는 것은 선생의 경험과 지식을 전공의들에게 전달하고 공유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 본의 아니게 서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공의 판독을 컨펌해 주는 것은 선생에게는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번거롭고 힘든 일입니다. 컨펌해 주어야 할 전공의가 없을 때 판독이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공의 판독 컨펌은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영상의학과 전공의 교육 과정입니다. 컨펌해 주는 선생은 늘 새로운 지식까지 업데이트하고 인내심과 사명감을 갖고 전공의 교육에 임해야 합니다.